패들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패들보드는 이동이 편합니다. 손잡이가 있어서 가운데 손잡이를 잡고 이동을 하면 되고요. 겨드랑이에 딱 끼면 패들보드를 들고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. 패들보드는 앉아서도 탈수 있습니다. 앉거나 무릎으로 누워서 쉴 수도 있고, 휴식이 편한 패들보드. 여유롭습니다. 힐링을 할수 있는 패들보드. 그리고 서서 탈수 있습니다. 서서 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. 빠질 때는 머리를 보호하며 등 뒤로 빠져야 되고, 이렇게 멀리서 투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. 멋진 경관, 바다 여행도 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 강을 따라 투어도 가능한 게 패들보드입니다. 시야가 좋습니다. 멀리 볼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. 운동 역시 전신 운동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. 패들링 할 때는 앞을 쭉 뻗어서 뒤쪽까지. 그다음에 레이싱도 가능합니다. 패들보드 서핑도 가능합니다. 파도를 잡기에 용이한 패들보드. 패들보드 서핑은 파도를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. 패들보드 투어는 이렇게 일행과 함께 멋진 자연 경관을 좋은 날씨를 골라서 할수 있습니다.